안녕하십니까. 의리! 김만찬입니다. 오늘은 의리로서 오늘 제가 경향신문사에 방문했는데요. 마스크를 한번, 의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50분 이상 거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뭐 술자리에서는 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술자리에서 뭐 많이 외칠 때는 뭐 3차까지 할 때는 한 100번 외칠 때도 있고. 근데 집에서 이제 가족하고 있을 때는 10번 안 넘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보련나로 흰머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오직 구렛나루에만 흰머리가 나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학창시절 때 구렛나루 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부러워서 여기를 모나신 연고라고 그 당시에 발모제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가장 제가 아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렛나루와 선글라스. 구렛나루를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걸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스크 같네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대구 제가 내려갔을 때 그 꽃다발과 함께 주신 그 편지. 사실 요즘에 그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고 또 항상 그 이 휴대폰의 어떤 문화가 있어서 편지 옛날처럼 그 아날로그 형식의 그 편지를 잘 안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는다는 자체가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코받침. 아 코받침까지. 아 내일 그 코로나 관련된 공익 광고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재능 기부를 해서 내일 그 공익 광고 촬영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뭐 손 잘 씻자, 마스크 잘 쓰자 뭐 이런 내용에서 잘 시행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고 같이 실천하는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는 안에 키친타올이 들어있는 마스크고 요 마스크는 커피 필터가 들어있는 마스크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스크가 없으면 이것을 대용으로 해도 충분하게 성능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키친타올로 만든 마스크보다 뭐 70%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커피필터의 마스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키친타올 마스크는 조금 뜬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커피필터 마스크는 착 붙습니다. 웬만한 마스크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영화에서 제가 목소리 연결했죠. 그럼 포그 코로나 이 나쁜 놈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 나쁜 코로나 빨리 썩 물러가. 물러가라. 넌 의리 없는 코로나 나쁜 놈이야. 네. 스포츠 경향 피땀 눈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정말 피와 눈물로 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파이팅! 경향신문 의리! 피땀 눈물 의리! 파이팅! 건강 의리!
너무